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진경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 밖에도 못 나가고 학원도 못 나가고 참 요즘 공부하기 힘들죠. 그럼에도 우리 영어공부는 쉴 수가 없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영어공부를 좀 돕고자, 저는 지금 현재 강남역 근처에 있는 토즈 이제 모임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여기 저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여기 죄송한데 꽉 차가지고 저도 좀 기다리고 들어왔어요. 그만큼 이 지금 스터디 센터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공부 절대 쉬시면 안 돼요. 코로나는 공부를 뭐 안 하는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건강은 조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를 쉬시는 변명은 안 돼요. 공부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강의 찍고 있는 거고요. 자,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건 바로 뭐냐면은 동사 파생 문법이에요. 동사 파생 문법. 제가 왜 구태여 이 문법들을 동사 파생 문법의 이름을 짓는 이유는 뭐냐? 얘네들은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자, 오늘 그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 보시죠, 여러분들. 자, 기본적으로 이 동사가 있죠, 그쵸? 자, 근데 이 동사에서 파생된 문법들이 있어요. 자, 우리 말했지만, 제가 여러분들, 항상 문법 공부할 때는 이 사자, 사 처리를 잘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동사 파생 문법이라는 것은 동사가 더 이상 이 다른 사자로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총, 이렇게, 네. 세 가지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쵸? 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명사. 그 다음은, 형용사. 그 다음에 마지막이, 부사. 영어는 이제 사자 네 개밖에 없으니까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이 네 가지 갖고 노는 것이 우리 문법의 핵심이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변한 이 동사 파생 문법들을 오늘 강의를 좀 할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네 동명사라고 부르죠. 동명사. 자, 동명사라고 부르고요. 자, 동사가 형용사로 치환된 것을 저희가 좀 어려운 말로 네 분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동사가 부사로 치환된 경우 조금 사실은 얘는 치환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얘 정확한 문법은 제가 후반부에 강의를 할 거예요. 자, 아무튼 역할은 똑같아요. 부사는 맞아요. 자,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할 때는 이름에 현혹되지 마세요. 되게 어려워요. 이름이 분사 구문, 뭐 분사 이름 어렵지만 이름을 보자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얘들의 역할이 바로 사자에 집중하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 때문에 먼저 이 세 개를 머릿속에 입력을 해두고요. 자, 영어에서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애가 있죠, 그쵸? 공교롭게도 명사도 하고 형용사도 하고 부사도 하고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애가 있어요. 우리 이제 미국식 문법 이름은 바로 infinitives. 바로 무한대로 하죠, 그쵸? 역할이 무한대다.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걔를 to 부정사라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제가 왜 이 오늘 네 가지 문법을 강의하면서 얘네들의 이름을 동사 파생 문법이라 이름을 지은 이유는 뭐냐면 이 네 가지가 똑같은 성질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것 때문에 강의를 할 거고, 자, 오늘은 그걸 이용한 각 학교별 내신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오늘 강의를 좀 할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영어에서 동사 많이 갖는 성질이 있어요. 다른 명사, 형용사, 부사가 절대 갖지 못하는 오로지 동사만의 성질 두 가지. 다른 건 절대 못해요. 오로지 다른 분사는 못하고 오로지 동사만이 하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주어예요, 주어. 영어에서 주어를 이끌 수 있는 건요 동사밖에 없어요. 명사, 형용사, 부사는요 절대 주어 못 이끌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어가 없이는 동사가 있을 수 없고 주어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뒤에 동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항상 붙어다니는 세트죠, 그쵸? 자, 두 번째는 바로 볼까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바로 시제예요, 시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영어의 다른 품사 중에서 시제, 즉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나타낼 수 있는 거는요 동사밖에 없어요. 어떻게 명사가 시제겠습니까? 형용사, 부사, 시제가 있나요? 시제 없어요. 영어에서 시제를 나타낼 수 있는 거는 동사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걸 강의하냐면요,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있죠, 그쵸?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 투구정사. 이 네 가지가 비록 현재는 동사의 역할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미 사자는 바뀌었습니다. 역할은 바뀌었어요. 다만, 그럼에도 얘네들이 성질이 뭐냐면
그래도 동사였잖아요. 그쵸? 동사였으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동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동사였었을 때의 그 성질들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가 여러분들, 이네 가지가 바로 자기만의 뭘 갖는다? 주어와 시제를 갖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네 가지 문법들이 갖고 있는 자기만의 주어, 레알 주어가 아니에요. 진짜 주어가 아니라 나만의 주어, 동명사만의 주어, 투 부정사만의 주어.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의미상 주어라 부르는 거예요, 얘네들. 우리가 의미만 주어다. 레알 주어가 아니라 의미만, 즉 해석만 주어처럼 해라. 누구의? 투 부정사랑 동명사만의.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이런 거를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두 번째 바로 뭐냐면 오늘 주인공은 바로 시제예요, 시제. 얘네들이 물론 동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시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기만의 시제를. 물론 현재 동서는 아니기 때문에 원래 동서였을 때만큼 대과거, 과거, 현재, 미래 총네 가지 시제를 폭넓게 쓸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동서 아니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바로 뭐냐면 과거 시제를 가질 수 있어요. 자기만의 과거 시제를 드러낼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선생님 그럼 어떻게 그 과거 시제를 드러내나요? 바로 뭐냐면은 have PP를 쓰는 거예요. have PP. 여러분들이 이 have perfect present 이제 PP 이걸 보게 되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현재 완료를 떠올려요. 좋죠? 현재 완료 맞아요. 다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have PP가 현재 완료로 쓰려면요, 얘가 동사일 때만 현재 완료인 거예요. 동사가 아니라 지금처럼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 투부정사와 함께 이 have PP가 쓰인 경우는요, 이것이 바로 얘네들의 과거 시제를 드러내는 표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제 설명만 갖고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작년도 기말고사에 나왔던 서술형 문제가 과연 이거를 어떻게 써서 각 학교가 서술형을 냈는지를 제가 실제 문제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마 이해가 더 빠를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제가 오늘은 이네 가지를 다 강의할 건 아니고요. 그럼 너무 이제 지루하고 길어지죠, 그쵸? 오늘의 주인공은 얘하고 얘예요. 바로 분사랑 분사구문이에요. 얘네들은 이름이 굉장히 흡사해요, 그쵸? 분사, 분사구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착각을 해요. 아, 얘네들은 비슷한 문법이고 기능도 비슷할 거야. 아니요. 얘네들은 정말 말 그대로 이름만 비슷하지 탄생 배경, 기능, 역할은 완전 다른 아예 그냥 별개의 문법이라는 것을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각 학교별로 분사는 어떻게 문제를 내고 분사구문은 어떻게 문제를 내는지 그 작문 시험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서술형 시험을 보게 되면 아, 이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거고 서술형 때는 좀 다른 걸 써야 되겠구나라는 걸 아마 오늘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가 바로 분사랑 분사구문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들어가 보죠. 자, 여러분들, 그럼 이제 우리가 분사랑 이제 분사구문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사실 이두 가지는요, 붙어 있는 데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이 분사는 제가 아까 강의 말씀드렸죠, 그쵸? 얘는 역할이 뭐냐면, 형용사예요. 우리 형용사는 기능이 보통 두 가지죠, 그쵸? 하나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네, 맞습니다. 바로 명사 수식 기능.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보어 기능이에요. 보어 기능. 이해되셨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분사구문은 기본적으로 얘가 간섭하고, 그러니까 얘가 수식이잖아요. 말 그대로 수식. 수식이라서 뭐예요? 꾸며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얘가 붙어 있는 애는 어디냐면요. 명사구라고 하죠, 그렇죠? 명사의 집단들. 문장은 아니지만 명사 한 개, 두 개, 세 개가 모여서 만든 명사구와 관련된 게 바로 분사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분사라는 이 문법, 즉 ing와 pp라는 형태를 갖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현재 분사 ing, 과거 분사 pp라고 하고 있는데요. 얘는 결국 이 명사구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게 바로 분사입니다. 괜찮나요? 왜? 꾸며야 되니까. 자, 근데 분사구문은요, 얘는 달라요. 얘는 엄밀히 말해서 얘는 뭐랑 관련 있는 거냐면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그러니까 얘는
제가 아까 동사가 부사가 된게 분사 구문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사실 엄밀히 말해서는 동사가 그냥 즉각적으로 1차원적으로 그냥 바로 부사됐다 라면서 분사 구문은 아니고요. 얘는 부사절과 관련이 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좀 솔직히 말해서 분사보다는 얘가 좀 주인공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간단해요. 그냥 명사에 그냥 앞, 뒤에 그냥 ing 혹은 얘 PP가 있다. 그럼 얘가 그냥 분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나중에 능동, 수동, 파악 이런 것만 하면 되는 건데, 자, 오늘은 제가 분사 구문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분사 구문이 보통 얘가 여러분들 학교에서 가르치면요, 100% 문법 문제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실제로 오늘 작년 기말고사 여러분들 시험지에서 제가 문제를 추출했는데, 역시나 분사 구문을 가르치는 학교는 얘를 가지고 소설 문제가 반드시 나오더군요. 자, 얘나요? 자, 그럼 우리 분사 구문을 가볼 건데요. 자, 일단 우리가 분사 구문을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영어의 기본적인 이 세팅을 먼저 할 줄 알아야 돼요. 바로 뭐냐면, 자, 여러분들 아쉽게도 저희가 보통 영어에서 보는 문장은요, 마침표 보이시죠? 그쵸? 마침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영어는 아실 거예요, 이 마침표 하나당 문장이 반드시 하나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마침표 하나당 주어 하나, 동사 하나만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뒤에 뭐 목적어 오는지 아니면 보어가 오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는 결국 마침표 하나당 문장이 꼭 하나만 나와야 돼요. 절대 두 개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우리가 보는 막 문장들이 막 다섯 줄, 네 줄, 네 줄, 그쵸? 다섯 줄, 네 줄이 그럼 문장 하나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들은 최소한 이 마침표 하나당 문장, 문장, 문장 거의 한 두 개, 세 개는 나와요. 무조건. 많으면 네 개, 다섯 개도 나오시죠? 보통 뭐 두 개, 세 개 나오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야, 아니 네가 방금 마침표 하나당 문장 하나라며, 근데 문장이 두 개, 세 개가 말이 되냐, 미친놈아? 라고 이제 저한테 욕을 할 수 있겠지, 그쵸?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때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그 가능케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문법이죠. 그쵸? 문법.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레알, 원래 마침표 하나당 할당되어 있는 진짜 주인 문장. 저는 이걸 저희가 이제 어려운 말로 주절이라 부릅니다. 바로 뭐냐면 주인 문장. 그러니까 얘가 진짜 이 마침표의 주인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 문장들은 뭐냐? 우리가 보는 나머지 문장들은 바로 문법 문장이 되는 거예요. 문법 문장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맨날 학교에서 듣는, 직업에 듣는 뭐 세 가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바로 걔네들입니다. 우리가 왜 명사절, 부사절, 형사절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래요. 바로 뭐냐? 얘들 우리가 선생님 뭐라 부르냐면 얘들을 구라절. 그러니까 진짜 절이 아닌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 가짜절. 즉 문법화된 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 방금 공부했지만 영어는 사자 갖고 노는 거예요. 사자 갖고. 문법은 전부 다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이거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저희가 보는 문법 중에 상당수가 이 절이 여러분들이 뭘로 생각할 줄 알았느냐? 명사절 아니면은 형용사절 아니면은 부사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발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절이 두 개다? 아,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가짜절이다. 가짜절인 것은 문법절이고, 문법절이란 것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세 개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이 말입니다. 그걸 판가름 시킨 게 바로 문법의 기능. 자, 근데 여러분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오늘 주인공은 얘네들 세 개 중에서 오늘 좀 키포인트로 좀 강조 좀 할게요.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그러니까 실제로도 저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부사절 플러스 주절을 이 세트를 저희가 가장 많이 봐요. 자, 근데 우리 복습 하나 하죠, 여러분들. 자, 잊지 마시고요. 자, 갑자기 어느 순간 이 절한테 야, 너 부사절 할래? 자, 그럼부터 너, 오늘부터 너의 이름은 부사절이란다 라고 하게 되면 아, 네, 저는 부사절입니다 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 부사절 해?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법을 써야죠, 문법을. 그러니까 어떤 문법이 개입돼서 그 절이 부사절이 되는 거지 그냥 아무 절 없다고 야, 너 부사절 해? 아, 네. 그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사절이 나왔다는 것은 바로 반드시 뭘 동반한다?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라는 걸 반드시 동반을 해야 돼요. 이게 있어야지 그냥 일반적인 문장이 부사 문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이걸 머릿속에 입력해 두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플러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영어에서 부사는 반드시 콤마를 찍어줘야지 이제 뭐냐면 내가 부사입니다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보는 문장은 보통 이런 거예요. 접속사 나오고 문장 나오고 콤마 찍고 주절 나오는 거. 보통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문장의 세팅 구조가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어 오래 공부한 사람들 아시겠지만 영어의 습성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영어는 뭘 싫어한다? 반복을 싫어하고 긴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지루한 걸 싫어해요. 뻔한 건 빼고 반복되는 것도 빼고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영어의 기본적인 습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부사절 있잖아요. 절절. 아니 마침표에 절절 두 개나 있으면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요, 미국인들이 어떻게 하면 얘를 좀 압축해서 줄일 수 있을까? 즉 부사절을 뭘로 압축시키는 거? 부사구로 압축시키는 것을 저희가 바로 분사구문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 문법 이름을 엄밀히 말해서. 그러니까 물론 궁극적으로 부사는 맞아요. 부사는 맞아요. 부사 기능은 맞는데 엄밀히 말해서 원래 얘의 기능, 분사구문의 기능은 뭐냐면 부사절이라는 이긴 거를 부사구로 쫙 압축시키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탄생한 문법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즉 아까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분사는 뭐예요? 분사는 그냥 명사를 꾸미는 거예요. 명사를 꾸미는 거. 나 명사를 꾸며줄래. 그러니까 명사 앞뒤에 붙여서 명사를 좀더 구체화시키고 풍성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비슷한 이름의 분사구문은 절대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부사절을 부사구로 팍 압축시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분사구문 배울 때뭘 배워요? 맨날 접속사는 살려두냐 마냐. 그 살려두냐 마냐 접속사가 바로 얘예요. 부사절 이끄는 종속 접속사. 주어는 같으면 빼라. 왜? 반복되니까 빼서 압축시키자 이 말이에요. 동사는 뭘로 바꾸고 분사로 치환시키고 이런 거. 때문에 애초에 동사에 ing 붙이고 막빙 빼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공식을 배우는 거는 이제 학교에서 속된 말로 공식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분사구문 만드는 공식. 엄밀히 말해서는 분사구문을 만드는 공식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안 되고요. 부사절을 부사구로 압축시키는 공식이라는 게좀더 정확한 이름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서 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 끝나고 여러분들 실제 그 서술형이나 작문들 이거 나올 거예요. 제가 문제 실제로 보여주면서 어떻게 학교에서 문제를 냈는지를 보여드릴 건데 그거 보시면서 아 이렇게 내셔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분사를 가지고 작문 시험을 낼 경우에는 그 명사 수식을 하기 명사랑 동사를 놔두고 그 동사를 ing나 pp를 붙여서 얘를 꾸미게 만드느냐. 고작 그거 하나 묻는 거예요. 다만 분사 구문이 묻는 건 뭐냐면 부사절을 부사구로 압축시킬 수 있냐? 반대로 압축된 부사구를 다시 부사절로 환원시킬 수 있냐? 그걸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이름은 비슷하지만 만약에 얘네가 각자 내신에 문법 문제가 나오게 되면 묻는 범위는 완전 다르다. 라는 걸 제가 오늘 실제로 여러분들 내신 시험지 내가 들고 왔거든요, 저기에. 그래서 그걸 제가 몇 가지 문항들 소개시켜주면서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해되시나요? 개념보다는 직접 눈으로 보는 게더 빠르시겠지, 그쵸? 문제를 보면서. 자, 그럼 여러분들, 자, 그럼 한번 저희가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여러분들, 자, 이게 실제 나왔던 유민광고의 저번 기말고사 때의 작문 시험이었습니다. 자, 함께 보면서, 자, 여러분들, 과연 여기서 우리가 이 배웠던 분사와 분사구문을 어떻게 쓸지를 한번 보시게 되죠, 그쵸? 자, 먼저 한번 이 작문 보시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요즘 작문 시험 테스트 많이 보는데, 제가 여러분들 작문 테스트를 보면서 가장 느낀 게한 가지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한국어 어순을 그대로 자꾸 쓰려고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국어 어순과 영어 어순은 달라요. 이해되시죠? 그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왜 영어 깔끔하게 쓰려면은 왜 뒤에서 앞으로 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영어를 궁극적으로 어려워하냐면요. 어순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작문을 할때 분명히 학교에서 내신 작문을 낼 때는 일단 학교 선생님들은 분명히 이렇게 의역을 줄 거예요. 직독시켜 당연히 주지 않겠죠. 교과서나 아니면은 예를 들자면은 뭐 자습서 같은 데 나와 있는 아주 예쁜 한국말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하나, 1대1 매칭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작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영어는 알잖아요. 무조건 뭐냐? 형식 따라가야죠. 주어, 동사 형식 따라가야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이걸 딱 보면 먼저 생각을 해요. 주어는 뭔가? 주어는 뭐예요? 얘잖아요. 그럼 주어. 그 다음에 뭐 쳐야 돼요, 여러분들? 주어 다음에 뭐 나와야 돼? 동사 나와야지. 그럼 동사는 뭐냐? 얘지. 그니까 봐봐. 순서가 다르잖아, 벌써. 영어는 주어, 동사인데 한국말은 주어, 동사야. 다르다고. 그니까 이걸 자꾸 여러분이 습관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장문 애들 맨날 제가 매주 보면은 그냥 한국말 그대로 매칭해서 장문을 해. 아, 그럼 안 되죠. 알았어요? 자, 얘들 먼저 주어, 동사, 주었다. 그럼 그 다음 뭐 찾아야 돼? 목적 찾아야지. 주었다잖아. 그럼 목적 뭐냐? 이거든 시선, 을이 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럼 그 순간 그럼 뭐가 보여요? 아, 얘가 뭐다? 이 시선이라는 말을 꾸미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나라 말이 일단 먼저 주어, 동사, 목적어가 형성이 되면서 수식관계 파악이 돼. 그럼 나머지 얘네들은 뭐냐? 간단하지. 영어가 뭐냐? 다 나왔어, 나올 거. 주어, 동사, 목적어 필요한 거 다 나왔잖아. 그럼 나머지 바로 뭐냐? 부사가 되지, 부사. 부사. 그러니까 얘가 이제 부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장르 해보면은 그들, they. 주었다, give. 주었다, 그쵸? 뭐를 여기서 시선이란 것은 I. 눈을 썼어요, 눈을. I. I를 쓰는데, 자, 이제 수식 들어가야지. 이거 나왔잖아, 이거. 선생님이 이거 왜 죽겠어요? 수식어기 만들려고 뭐를? skeptical. 그러니까 skeptical. They give a skeptical eye. 이게 되겠죠, 그쵸? 그럼 이것이 그들은 주었다 회의적인 시선을 어디에 to 이게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뭘 만들어야 돼? 이제는 부사를 만들어야죠, 그쵸? 그래서 전치사 to를 쓰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뭐냐? 준 거 아니야? 작업해 준 거야, 작업. 작업해 줬는데 어떤 작업이냐면 공학적인 작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드디어 학교 선생님이 묻고 싶은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장문을 얼마나 깔끔하게 잘하냐.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워크를 쓰는 거지 알 거예요. 워크를 쓰는 거는 작업이 보이니까. 자, 그럼 오늘의 강의 포인트는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얘입니다. 얘. 엔지니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공학적인 거지 남은 건 이제 얘밖에 없어요. 썼고 얘밖에 안 남은 거야. 자, 근데 생각해 보라고요, 지금. 워크의 작업은 품사가 뭐예요? 품사가 명사란 말이에요. 명사. 명사. 얘는 엔지니어는 동사라고. 동사. 동사. 명사.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붙인다고 그냥 엔지니어 그냥 쓰는 거야, 그냥. 이렇게 엔지니어 워크라고. 그럼 이러면 뭐야? 틀리는 거라고. 그러면은 영어에 어떻게 동사랑 명사랑 붙게 됩니까? 그거를 학교 선생님들이 보고 싶어서 낸다, 이 말이야. 문법 문제를, 장문을, 서술형을.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때 떠올려야지. 명사야. 명사를 꾸며. 그럼 동사를 뭘로 바꿔라? 우리가 배웠던 거. 형용사로 바꿔라, 이 말이야. 그걸 우리가 바로 뭐라 그래요? 분사라고 하잖아. 분사. 분사. 그러니까 이 동사의 engineer를 뭘로 고쳐야 된다? 분사 처리시켜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를 뭘로 고쳐야 돼? 정답은? ing 붙여서 to the engineering work가 된다, 이 말입니다. 원래 좀 정관사 더 있어야 되는데, 뭐 그건 좀 나중에 강의를 할게요. 필요 없으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였어요. 그 실제로 미안하지만 이 윤민공 학생도 이거 틀려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engineer work라고 적어서 왔어요. 정답 지금 보니까 제 시험지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쓴다, 이 말이야. 왜? 품사 다 개구시하는 거야, 지금. 품사 같은 거를. 동사, 명사가 어딨냐고요. 명사를 꾸미고 싶어. 그럼 동사를 뭘로 바꿔라? 이서 문법을 써먹어야지. 뭐로? 동사의 형용사화, 분사. 그걸 얼마나 잘 쓰냐는 것이 당시 때의 육민왕고의 서술형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발 작문할 때는 먼저 이 주어, 동사, 목적어를 먼저 판단해야지. 그 다음에 수식관계가 보인단 말이에요. 수식관계가. 그럼 수식할 때 얘는 괜찮아요. skeptical. 얘는 원래 자체가 탄생 자체가 형용사야. 그냥 원래 얘는 형용사니까 그냥 그대로 써도 괜찮대, 이 말이야. 자, 근데 얘는 engineer은 동사잖아요. 그러면 이 동사를 그대로 쓰면 되는 게 아니라 동사를 형용사, 즉 분사를 쓸 줄 아냐 모르냐가 당시 때 학교쌤의 아주 주된 채점 포인트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번 문제는 이렇게 하고요. 그럼 저희가 바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자, 여러분들. 자, 이제 2번 문제 가보죠. 자, 2번 문제는 작년 기말고사에 나왔던 상지여고에 나왔던 바로 서술형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려면은 사자는 가장 빈번하게 그려진 주제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있네요. 그쵸? 자, 우리 또 공부하시죠, 여러분들. 자, 한국말 그대로 1대1 매칭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포인트는 뭐냐면 먼저 주어를 찾으세요. 주어는 사자입니다. 동서는 뭐냐면 하나, 다, 이다 라는 게 동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뭐뭐이다, 뭐뭐이다, 그 주제 중 하나, 다. 그러니까 이다가 동사고 그 하나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주격보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사자는 주어, 뭐뭐이다, 동사, 그 이다가 대상이 바로 뭐냐면 중 하나다 라는 바로 주격보를 먼저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먼저 일단은 사자니까 라이언이라고 해볼까요? 라이언, the lion. 그 다음에 is 되고요. 그쵸? 아, 좀 더 정확히 할게요. 영어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일반화할 때는 복수를 써야 되니까 lions, are 괜찮아요? 쓴 다음에 하나니까 one.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만들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는 하나, 다 라는 걸 일단 먼저 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제부터 수식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다 뭐 중 하나냐? 주제 중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가장 빈번하게 그려진 주제 중 하나다 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크죠, 수식군과. 그래서 먼 다음에 of를 붙여서 중을 쓰고요. 먼저 중을 쓰고 그 다음에 가장 빈번하게 그려진 주제인데,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은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자, 수식 관계를 보자면은 먼저 빈번하게라는 말은 frequently라는 부산 누굴 꾸며냐면요, 그려진을 꾸미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보게 되면요. 자, 근데 문제는 포인트는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려지는 또 누굴 꾸미고 있어요? 주제를 꾸미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수식관계를 먼저 파악해 보자면요, 먼저 우리 가장 최상급, 그러니까 one of the most에서 일단 최상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준에 가면 빈번하게 그려진 주제를 쓰면 되는데, 자, frequently 쓰죠, 그쵸? 자, 근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도 이제 바로 학교쌤이 묻고 싶은 이 기능이 나오는 겁니다. 자, 주제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subject예요. subject.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제 피사체, 주제라는 뜻이 되겠는데, 자, 여기서 바로 포인트는 뭐냐면 얘죠, 얘. paint. 얘가 품사가 지금 뭐예요? paint. 그리다라는 뭐야?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이걸 그냥 frequently paint. 그다음에 subject 이렇게 쓰면 이게 뭐냐? 오답이 발생하다 이 말입니다.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작년에 실수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냥 동사 냅다 쓰는 거야. 그냥 그려진 주제니까 paint subject 이런 식으로 그러지 마시라고요. 자, 여러분들 subject는 subject 엄밀히 말해서 이제 one 다음에는 one of 복수니까 뭐 필요 없고요. 지금 여기서는 subject 피사체 주제라는 명사란 말이에요. 명사.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paint랑 이 동사를 뭘로 바꿔야 돼요? 얘를 형용사로 바꿔야지. 형용사로. 이해되셨나요? 형용사로 바꿔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뭘 도입해야 돼? 분사를 도입하라 이 말이에요. 분사를.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painted 이라는 pp 과거 분사로 바꿔서 수식 관계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학교쌤도 이걸 보고 싶어서 냈겠죠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보면은 그냥 냅다 그냥 동사 그냥 쓰면 동사 명사 이런 식으로. 왜? 그냥 한국말 시간에 생각 안 해. 문법을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면은 무슨 문법인지 아는데 딱 보면 아 이거 분사네, 분사의 형용사야 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막상 작문을 시켜서 써 그 문법을 한번 네가 활용해보고 한번 써보렴 이러고 하면은 못 쓰는 거예요. 그런 건 의미가 없지. 그래서 제가 작문 시험 보는 이유도 뭐냐면 문법을 여러분이 자꾸 자유자재로 활용할 줄 알아야지 암기하는 범위가 줄어든다 이 말이야.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솔직히 말해서 암기할 가치가 없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사실 문장은 좀 모호복잡해. 이거 만약에 계속 시켜보라. 이거 제가 만약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의사를 보는데 이거 내주고 저 한번 시켜봐 이러면은 이거 여러분들 다 해석하지. 내 반대로 이 한국말을 영장문 해봐 이러면 틀리는 거야.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아니 해석은 하는데 해석된 한국말을 영어로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해되시나요? 그다음에 그 연습을 좀 하자. 우리 함께.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바로 분사의 활용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다음에 꼭 보셔야 돼요.
주어진 거에 동사가 있고 명사가 있는데 학교쌤이 내신 낼 때 분명히 단어를 줄거 아니에요. 동사를 주고 명사를 줬는데 이 둘의 관계가 수식 관계인 것 같아? 그럼 생각해야 돼. 뭘 써라? 동사의 형용사와 바로 분사를 써먹어라 라는 걸 오늘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다음 바로 분사 구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분사 구문은 얘랑 문제 풀이 방법 내신의 작문 형태가 완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리를 다시 한번 싹 씻고 이제 분사는 분사대로 분사는 분사구문대로 따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가 그럼 3번 문제 분사구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실제로 나왔던 이제 기출 작문 문제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당시 때 얘는 뭐냐면 얘를 다시 원래 형태로 돌려놓으세요 라는 게 당시 때 서술형의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얘가 도대체 이 선생님이 나한테 뭘 묻고 싶은 걸까?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딱 제 내신을 보는데 뭐지? 이거 선생님이 나한테 어떤 걸 쓰라고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볼 때 먼저 판단 기준은 제가 두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바로 뭐냐면 콤마가 보이고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자, 제가 방금 개념 설명 때도 얘기 드렸지만, 콤마를 찍었다는 것은, 여기가 뭐다? 주절. 주인 문장이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럼 앞에는 뭐였다? 자, 부사였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부사, 절인지, 부사, 구인지는 저도 이제 나중에 판단을 해야겠지만, 먼저 콤마를 보이면 부사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제 앞에 보니까 주어도 없고 뭐 동사 같은 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네. 그럼 생각하는 거죠. 얘는 지금 현재 뭐냐면 부사구라는 거예요. 부사구.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이거를 원래 형태로 돌려놓으라 라는 그 문제는 그럼 뭘 말하는 거겠어요 여러분들. 아니 문제가 어제 보니까 콤마고 주절 부사인데 보니까 주어도 없고 뭐야? 그러니까 부사구인데 지금 문장 아닌데 부사구인데 원래 형태로 돌려놓으라? 아 원래 형태인 부사, 절로 돌려놓으라. 즉, 바로 뭐냐? 분사 구문을 써라 이 말입니다. 즉, 현재 얘는 바로 뭐냐? 부사구로 압축된 분사 구문 형태라는 걸 일단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부사구로. 그럼 우리가 얘는 바로 뭐냐? 부사, 절. 절로 다시 뭐라? 돌려놓으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때문에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포인트 이제 두 가지예요. 자, 뭐냐면 먼저 자 우리 복습하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냥 지난 언니한테 야 절 저요? 너 이제부터 부사절이야? 아 저 부사절인가요? 안 돼요. 이해되셨죠? 그런 건 없어요. 영어에 반드시 뭐냐?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를 붙여야지만이 그 절이 부사절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이 부사구를 다시 부사절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먼저 뭘 살려야 되냐? 접속사를 일단 다시 부활시켜야 되는 겁니다. 왜? 부사절을 이끌어야 되니까. 이해되시나요? 물론 그 접속사는 저도 뭔지 몰라요. 그건 아마 제가 이 당시 때 학교에서 이제 냈으니까 그 학교쌤이 강조한 접속사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살려내야 돼요. 괜찮나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 접속사가 못 빠진 건 저도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막 그 학교쌤이 강의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들에게 그걸 썼어야 됐을 거고요. 자, 두 번째 바로 뭐냐면 주어를 살려내야 돼요. 왜? 문장이니까 주어 동사를 만들어야지. 그럼 생각해봐. 주어가 왜 빠졌어요? 똑같으니까. 영어는 말잖아요. 생략하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뭐냐?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I를 살려내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이 I를 살려내서 다시 주어를 환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 다음에 문제는 뭐냐? 자, 얘를 이제 동사로 만들어야지 이제 우리가 절 문장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개념 설명할 때 뭘 설명해 드렸냐면은 이거 보죠, 저 have pp가 보이죠, 그쵸? 자, 바로 이거예요. 제가 왜 아까 동사 파생 문법 개념을 설명할 때 제가 왜 여기다가 이 현재 완료 have pp를 이렇게 강의를 했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봐야지 여러분들이 아, 이 쌤이 동사 파생 문법을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동명사, 투부정사, 분사, 분사구문이 have, pp와 만나게 될 경우에는 바로 뭘 형성한다? 과거 시점을 형성한다 라는 걸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쌤도 그
그걸 노리고 작문 시험을 낸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걸 잘 의도를 파악해서 과거 시점을 서술했는데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그 과거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뭐냐면 주인 문장을 봐야 돼요. 주인 문장을.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시제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 시제와 시점은 어디까지나 주인한테 비춰봤었을 때의 과거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쌤들이 강의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듣고 좀 이제 듣고 아 물론 지금 이렇게 동사 그러니까 분사 구문에 have PPC 되면은 과거 시점이 된다라는 거는 아마 학교 쌤들도 다 강의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겠죠 장문에서. 다만 주의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에이 나 과거 시점 이렇게 필기하고 과거 시점이래 해가지고 문제 나왔네. 아 잠깐만 선생님 뭐라 했지? 과거 시점이라고 했지. 그래서 여기다 뭘 쓰는 거예요? spent라고 과거 시제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왜 과거 시점이라고 배웠으니까 그러면 틀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말한 제가 말씀드린 이 과거 시점이라는 것은 주절 주인 문장의 시점에 비해서 얘의 시점에 비해서 과거 시점이라는 거지 이 자체가 그냥 과거 시제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뒤에 2번 이거 말고 4번 문항 분사구문 제가 강의할 건데 그것도 똑같이 이거 나와요. 이거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사 파생 구문에 have pp가 붙은 그 과거 시점의 서술이란 것은 말 그대로 객관적 절대적으로 과거 시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인 문장 주절 시점과 비춰 봤었을 때 과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얘가 지금 봐요. I checked. 과거 시점이죠. 그쵸? 얘 과거 시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뭐다? 그 과거보다 하나 더 과거로 서술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정답은 바로 뭐냐면 대과거 시제인 had spent까지 쓰고 뒤에 이제 a lot of time looking at the blog까지 쓰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죠? 분석문에서 바로 뭐냐? 부사구, 압축된 부사구를 이제 부사절로 환원시키는 문제가 100% 나오는 겁니다. 접속사 살리고, 왜? 부사절 이끄는 종속접속사 살리고, 접속사 살리고, 빠진 주어, 공통된 주어 살리고, 절 만들어야 되니까, 동사 살리는데 뭘 봐라? 시제를 봐라, 시제를. having pp니까, 주절에 비춰봤을 때, 한 시제 이전, 즉, 대과거를 써서 다시 동사를 만들어냈냐 라는 걸 이제 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이거 이해 잘 안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자, 4번 문항 이제 들어갈 건데 4번 문항은 반대로 부사절을 부사구로 압축시키는 분사구문을 물어요. 걔 똑같이 이거 써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우리가 4번을 통해서 100% 한번 우리가 마스터를 한번 가보죠. 자 여러분들 자 저희가 이제 4번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4번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분사구문은 한번 이제 마스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실제로 여러분들 이 제시문 준 다음에 여기 시험지 보니까 뭐라 써있냐면요 다음 문장을 의미가 갖도록 분사구문을 활용하여 한번 문장을 작성해보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자 분사구문을 활용하라 즉 뭐해라 여러분들 코마 보이시죠? 코마 보이고 그럼 얘가 뭐다? 주절 그럼 앞에가 뭐야? 여기가 부사절 얘를 뭐해라? 부사구로 뭐해라? 압축시켜라 이걸 이제 선생님이 묻고 싶은 거죠 이제 분사구문에서 이해되셨나요? 그 때문에 부사절을 부사구로 압축시켜보세요 라고 이제 묻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압축시켜보시죠. 자 여러분들 압축 공식은요 이 접속사는 뭐냐 빼도 되고 안 빼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학교쌤들도 뭘 안 가실 거예요. 이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이거 갖다가 선생님이 절대 학교쌤들이 마이너스 처리 안 합니다. 왜? 공식이 그냥 빼도 되고 안 빼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번 살려볼게요. 그냥. 그 다음에 because 이라고 써보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어때요? 영어는 뭘 싫어한다? 반복을 더럽게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왜? 부사 구. 구로 압축시켜야 되니까 이제 문장을 아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문장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문장보다 더 작은 단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갖다 빼 죽여버려 쉬 날려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바로 문제는 뭐냐 얘예요 얘. 자
학교쌤이 이걸 낸 이유가 뭐냐? 무슨 귀엽게 이거 공식 고작 이 그냥 공식만 따라서 만들어라? 그게 아니죠. 분명히 하나 함정을 파놨을 거니까 서술형을 냈겠죠, 그쵸? 자, 바로 이겁니다. 우리 lost는요, 과거형이에요. 근데 보세요. 주절의 시점은 뭐야? 주절. 주인 문장의 시점은 뭐야? 현재잖아. 어때? 다르죠, 그쵸?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뭘 생각해야 돼? 아, 아까 우리 배웠던 분사구문에 뭐 붙이는 거? having pp를 붙이는 거를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냐? lost를 쓸 때 그냥 lost를 쓰면 안 되고요. 어떻게 써라? having pp를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having lost her really, comma, she can pay the bill. 해야지 이제 뭐가 되는 거다?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때문에 과거, 현재, 시제가 한 시제 다르잖아. 부사절이. 그러니까 이때 뭘 써라? having pp를 써라. 이 말입니다. 분사구문의 having pp를. 원래는 만약에 같잖아요. 만약에 시점이 같으면은 그냥 동사에 ing만 붙이면 돼요. 예를 들면은 얘도 현재고 얘도 현재였다. 그러면 그냥 losing 그냥 붙이면 되는데 시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어는 뭐다? 얘만의 과거 시점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이 having pp를 써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학교 쌤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이걸 써가지고 과연 너네가 부사절을 부사구로 압축시킬 수 있는가라는 거요. 이해되셨나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거 학습해 두시고요,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총괄 복습하고 자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마치도록 할게요. 자 동사 파생인 분사가 있고 분사 구문이 있는데 분사는 말 그대로 명사에 달라붙는 거예요. 즉 뭐냐면 어떤 동사라는 것을 명사에 붙이고 싶다. 둘을 세트로 붙이고 싶다. 그럴 때 뭘로 바꾸는 거? 형용사 바꾸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제발 동사 쓰지 말고 아까 기억나죠? 저 engineer? No. engineering으로 바꿨던 거. 두 번째, paint subject? No. painted subject. ing하고 pp로 동사를 치환시켜서 명사에 갖다 붙이는 거. 이해되셨나요? 자, 그다음 분사구문. 자, 분사구문은 바로 뭐다? 영어의 절.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부사절 이 부사절 콤마 주절에서 그 앞에 있는 부사절을 부사구로 압축시키는 기능이 바로 뭐다? 분사구문이다. 다만 유의할 건 뭐냐면 이 부사절의 시점과 이 주절의 시점이 뭐한 경우? 다른 경우 다르다. 현재, 과거, 대과거 이런 식으로 차이가 발생한다. 그럼 여기다 뭘 써라? having pp를 써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름은 비슷해. 분사고 분사구문이야. 형태도 ing pp. 뭐 형태 되게 비슷해요. 근데 다만 얘를 서술형 됐을 때랑 얘로 서술형 됐을 때는 학교쌤들이 바라고 당신들에게 쓰길 바라는 내용은 완전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얘는 아까 장르 때 뭘 주제라 engineer work를 engineering work로 붙일 수 있냐? paint subject를 painted subject로 붙일 수 있냐? 얘는 다시 돌려놓는 거야. having spent를 봤었을 때, 아, 접속사 살려내고, 왜? 부사절로 다시 이제 넓혀야 되니까, 접속사 살리고, 빠진 주어인, 똑같은 주어인 I 살려내고, having spent네? 그럼 뭐야? 시점이 다르네? 그래서 우리 아까 checked, 과거였으니까 앞에는 대과고, had spent로 살려내는 거. 반대로 우리가 다시 부사절을 부사구로 압축시킬 때 역시 또한 주어 she 같네 빼고 근데 봐봐 잃어버렸다 lost 과거네 근데 지금 지불할 수 없다 can pay는 현재네 그럼 어떻게 되라 얘 써서 having lost로 바꿔라 이해되셨나요? 그다음에 이름은 똑같지만 서술형 됐을 때는 완전 물어보는 내용이 다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네. 생각보다 강의가 길어졌어요. 제가 저는 이거 솔직히 말해서 강의하면은 한 20분, 30분 걸릴 줄 알았는데 거의 1시간 동안 강의를 하게 되네요. 아무튼 그만큼 분사와 분사구문은 가르칠 게 많고 그리고 학교의 아주 단골 손님입니다. 오늘 이 네 문항 전부 다 학교가 다 달랐어요. 육민관
있고 상지여고, 원주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하나 그때 원고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네 개 학교가 다 분사와 분사구문이 나왔으면은 전부 다 서술형으로 냈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 보시고 주말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개별 카톡으로 또 질문 주시게 되면은 제가 또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오늘 주말 할거 여러분들 총 3가지예요. 자, 클카 끝내는 거, 클래스 카드 아직 남은 아직 못한 사람 많아요. 클카 끝내기, 그 다음에 복습작문. 지금 복습작문은 저한테 다 온 사람이 지금 전체 인원수의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아직 3분의 2가 안 보냈어요. 보내세요. 세 번째, 오늘 이거 강의 약 1시간 분량 들어주세요. 되게 큰 도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르신 거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저는 월요일날 저희는 도치구문, 과연 도치구문은 과연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문법 문제를 낼까, 서술을 낼까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